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저 네. 청담 글로벌이에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청담 글로벌. 청담 글로벌을 매 숟가락 비중이요? 1,550원에 20%입니다. 네. 이제 떨어져 갖고 호감 매수를 사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중국하고 그 리오프닝 때 네. 좀 좋아질 것 같아 가지고 갔는데 내려가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호감 매수를 중국 리오프닝 때 좋아질 만한 종목으로는 청담 글로벌 말고 다른 종목이 훨씬 많은데 뭐 평소에 청담 네. 글로벌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나 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고 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목에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거든요. 다양한 네. 종목들이 있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굳이 얘를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전부터 봤는데 올라갔거든. 그래서 아우 내가 이거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다 보니까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사버리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은 별로 득볼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항상 감정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얘가 중국 관련 리오프닝 했을 때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지는 데이터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얘는 2022년 6월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중국 관련 이야기들이라든가 중국 관련주가 움직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올라갔을 때도 얘가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니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뭐 다른 종목들이 막 100% 올라갈 때 얘는 뭐 5% 10%밖에 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보자라는 거고 지금은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이 종목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박스권으로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8,000원대 또는 그 아래 상장했던 자리 6,300원대까지 밀려야지 반등 포인트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지 내려왔다고 추가 매수해서는 안 돼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시고 중국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엮일 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을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건 모르지만 일단은 그냥 가져가라 라는 의견을 드리고 추가 매수는 서두를 필요 전혀 없으니까 추가 매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그냥 삭제시키는 게 맞습니다. 네. 그 매수까지는 그 매수까지는 그건 모릅니다. 영향이 어느 정도 올지를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영향 오는 걸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맙습니다.